처음 만났던 저희가 앨범 발매를 한 후에 지금 단독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획 공연에 앞서서 버스킹 또 요즘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재밌게 음악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이름은 어쨌든 전에 회사랑 같이 만들어간 팀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저희가 나오게 되면서 그 이름을 저희도 그 회사도 약간 서로 놓아준? 네, 서로 놓아준 네, 그런 팀이고요. 굉장히 애정 있게 사랑하는 팀이었는데 아쉽지만 디에드라는 이름을 새 출발하면서 조금 더 좋은 음악, 멋있는 음악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에드라는 이름은 다은 씨의 이니셜을 따서 ADE 해서 에이드, 거기에 덜을 붙여서 디에이드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중고 신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활동한 지 7년 차지만 정말 신인 같은 마음으로. 근데 그때도 항상 신인 같은 마음이었던 게 저희는 교류를 하고 있는 친한 아티스트 같은 게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끼리 음악하고 저희끼리 음반 내고 해서 그런 반응을 제가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어색한 마음으로 네, 새롭게 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팀으로 활동을 했을 때는 어쿠스틱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팀명에 있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약간 어쿠스틱한 사운드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야 했다면 디에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그냥 하고 싶었던 음악 뭐 말랑말랑한 사운드 저희가 그냥 자유롭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보여드리고 또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낸 곡 중에서 빛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이 녹음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 노래 정말 예쁘다 막 화려한 캐럴은 아니지만 이 계절에 되게 잘 어울린다 하고 되게 저도 따뜻한 마음으로 녹음을 했던 곡이고요. 지금 들으셔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로 네, 추천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에이드로 새 출발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렸던 알았더라면이라는 앨범을 했습니다. 그 노래가 굉장히 저희의 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저희도 들으면서 부르면서 또 위로가 되는 곡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작업은 각자 정말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조용히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오빠도 곡을 쓰고 저도 곡을 써서 뭐 좋은 곡이 나왔다 하면 서로에게 들려주고 공유하고 코멘트 받고 좋은 거는 뭐 발전시켜서 이제 음원으로 내고 아닌 것들은 그냥 바로 버려버리고 만약에 컨셉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곡이 안 나오면 정말 곡이 안 나오면 머리를 맞대고 네, 같이 밤을 새서 곡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서의 많은 감정을 좀 빌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제 경험을 다 노래로 쓰기에는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나 이런 아니면 친구들 얘기 뭐 이런 얘기에서도 많이 좀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R&B? 좋죠. 사실 디에이드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어쨌든 자유롭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자라는 목표로 시작을 한 거라서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장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셨을 기대도 안 하셨을 막 그런 그런 다양한 노래들을 저희가 발매할 예정입니다. 메탈? 판소리 하는 거 아니죠? 판소리 좋죠. 국악과의 콜라보. 네. 새 출발한 입장에서 앞으로도 그냥 꾸준하게 저희가 하고 싶은 좋은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요. 그냥 디에이드 나왔네. 얘네 앨범은 얘네 노래는 항상 좋지.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뭔가 수식어, 욕심나는 수식어가 있다면 믿고 듣는 디에이드? 이 정도? 네, 지금까지 저희는 디에이드였고요. 앞으로도 정말 멋진 음악,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자주자주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어쿠스틱 콜라보 때 불러드렸던 묘에너화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